이상어 올리 베베 띵 안녕 얘들아, 너네 상어 가족 아니? 조심해, 깰 수도 있거든. 색깔은 모두 다 내 거야. 어, 안 돼! 우리 대박놈한 색깔이 다 가져가 버렸어! 언어랑 너랑 내 노란색 노란색이 확 달아줬어. 색깔을 찾아와야지. 너랑 아기 사랑
오 파란 파란 내 파란색 파란색이 오 사라졌어 색깔을 찾아와야지 파란 아빠 상어 뚜루뚜 뚜뚜뚜뚜뚜뚜 오 주황 주황 내 주황색 주황색이 사라졌어 색깔을 찾아와야지 주황 할머니 상어 뚜루뚜 뚜뚜뚜뚜뚜뚜 오 초록 초록 내 초록색 초록색이 사라졌어 색깔을 찾아와야지 초록 할아버지 상어 뚜루 바닷속 색깔을 되찾아야 해요 오 좋은 생각이 있어 못된 대왕 문어 뚜루뚜루루 못된 대왕 문어 뚜루뚜루루 못된 대왕 문어 뚜루뚜루루 못된 대왕 Thank you.
저기 윌리엄도 주황색이지. 예예예 예, 예. 함께 가보자. 색깔 색깔 찾아보자. 색깔 탐 없네. 예. 색깔 색깔 찾아보자. 다 함께 출발. 초록색 어딨을까. 초록 초록 망원경 함께 찾아보자. 가보자. 저기 바위 뒤에 있어. 우와, 초록색 망원경이야. 여기 해체도 초록색이지. 어? 색깔 색깔 찾아보자. 색깔 탐험대. 예. 색깔 색깔 찾아보자. 다 함께 출발. 으이, 너무 무서워. 보라색 어딨을까. 보라 보라 열쇠 함께 찾아보자. 가보자. 저기 조개 뒤에 있어. 우와, 보라색 열쇠야. 우와, 보라색 조개다. 우와, 대왕 조개야. 색깔 색깔 찾아보자. 색깔 탐험대. 예. 색깔 색깔 찾아보자. 다 함께 출발. 라라라라라라 색깔 탐험대. 예. 라라라라라라 가보자. 라라라라라라 색깔 탐험대. 예. 라라라라라라 찾았다. 라라라라라라 색깔 탐험대. 예. 라라라라라라 신난다. 저기 봐. 우와, 분홍색 보석이야. 상어 요리놀이 팝팝팝 통통 튀는 팝콘 만들기. 어서오세요. 아기상어의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뾰족뾰족 마을의 축제가 열리는 날. 축제에 빠질 수 없는 팝콘을 준비했어. 안녕. 오늘은 이 할아버지 상어가 아기상어랑 같이 팝콘을 만들 거란다. 아? 안녕하세요. 이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향기는 뭔가요? 어서오세요, 치치손님. 오늘은 냠냠 팝콘 가게가 열렸어요. 바삭바삭하고 모두가 좋아할 맛으로 준비해뒀습니다. 우와, 팝콘 빨리 먹고 싶어요. 여기에서 주문해주세요. 네! 첫 번째 손님은 치치야. 어서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달콤 좋고 새콤 레몬 팝콘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스프링클 별사탕 뿌려주세요. 어떤 모양 박스에 포장해드릴까요? 별 모양 박스에 담아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달콤 새콤 초코와 레몬 팝콘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 계산 완료! 할아버지 셰프님, 우리 어서 팝콘 만들러 가봐요. 네, 아기 상어 셰프님, 팝콘 만들러 가봅시다. 자, 이제 팝콘을 만들어보자. 팝콘을 만들려면 옥수수 알갱이가 필요해. 노랑노랑 길쭉한 옥수수에 나달만 따로 뗀 옥수수 알갱이 말이야. 이 옥수수 알갱이를 팝팝 튀기면 맛있는 팝콘으로 변신하는 거라고. 그럼 이 옥수수 알갱이로 요리해보자. 어? 그런데 프라이팬이 어딨지? 손님이 기다리니 프라이팬 대신 더 큰 냄비에 요리해보는 게 어때요, 아기상어 셰프님? 그게 좋겠어요. 친구들, 불은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해. 맞아, 불은 언제나 조심하는 거 잊지 마. 이제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소금 조금 넣고 버터도 넣은 다음 옥수수 알갱이를 넣어줘.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 팝콘이 될 거야. 해그머니나! 으아! 뚜껑 덮는 걸 잊었어! 친구들, 팝콘을 튀길 땐 뚜껑 덮는 거 절대 잊지 마. 첫 번째 손님 치치는 초코와 레몬 팝콘을 주문했어. 할아버지 상어 셰프님 부탁드려요. 먼저 뜨거운 물 위에 이렇게 초콜릿을 살살 녹여보자. 아까 만들어둔 팝콘을 녹인 초콜릿에 붓고 흔들면 끝! 어때? 정말 쉽지? 레몬 팝콘은 새콤새콤 레몬향을 더해서 만들 거야. 아까 튀긴 팝콘에 레몬을 갈아서 얹어보자. 초코 레몬 팝콘 완성! 우와, 고마워요, 할아버지 셰프님. 이제 토핑을 올리러 가볼까? 치치는 토핑으로 스프링클과 별사탕을 뿌려달라고 했어. 스프링클을 솔솔솔, 그리고 별사탕. 팝콘 요리 완성! 이제 포장하러 가볼까? 팝콘 포장 끝! 치치 손님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치치 손님, 주문하신 달콤새콤 팝콘 나왔습니다. 암냠냠냠냠. 달콤한 초코와 상큼한 레몬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팝콘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정말 맛있었어, 아기 상어야. 다음에 또 올게. 고마워, 치치야. 다음에도 맛있게 요리해줄게. 두 번째 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문듣고 찾아왔어요. 신나는 축제에 팝콘이 빠질 수 없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블루베리, 빨강 체리, 팝콘 볼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달콤달콤 캐러멜 올려주세요. 어떤 모양 박스에 포장해드릴까요? 아기 상어 모양으로 포장해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블루베리, 빨강 체리, 동그라미 팝콘 볼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를 계산할게. 자, 두 번째 손님 팝콘도 어서 만들러 가보자. 이번에도 옥수수 알갱이로 팝콘을 먼저 요리해보자.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소금 조금 넣고 버터도 넣은 다음 옥수수 알갱이도 넣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뚜껑까지 잘 덮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번에는 뚜껑까지 덮어서 완벽해. 이제 본격적으로 팝콘볼을 만들 거야. 팝콘볼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할아버지 상어 셰프님? 네, 아기 상어 셰프님. 팝콘볼도 아주 쉽고 간단해요. 먼저 마시멜로우랑 버터를 넣고 녹여주세요. 도도 손님이 주문한 빨강 팝콘볼은 미리 갈아둔 체리를 넣고 보라색 팝콘볼은 블루베리를 넣으면 완성이지. 아기 상어 셰프님,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할아버지 상어 셰프님이 만들어준 재료들을 손으로 동그랗게 동글동글 굴려서 팝콘볼을 만들어보자. 동그라미 완성! 나머지도 빠르게 만들어볼까? 체리 맛도 동글동글, 블루베리 맛도 동글동글. 완성! 이제 토핑을 올려보자. 도도는 캐러멜을 올려달라고 했어. 도도 손님의 팝콘도 완성! 이제 포장하러 가보자. 팝콘 포장 끝! 너무 귀여워요! 이번에도 아주아주 좋아할 거예요. 주문하신 블루베리, 빨강 체리 팝콘볼 나왔습니다. 우와!
눈이 사리를 녹는 것처럼 이 동그란 팝콘볼도 입안에서 살살 녹아 체리와 블루베리의 상큼함도 더해줘서 훨씬 맛있어. 야호! 요리 성공! 정말 잘 먹었어, 아기상어야. 절대 잊을 수 없는 팝콘 맛이야. 고마워, 도도야. 다음엔 다른 요리 먹으러 또 와. 아기상어 셰프님, 오늘도 아주 잘했어요. 친구들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 상어 셰프님도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와, 오늘도 요리사 배지가 두 개나. 손님들이 모두 맛있게 팝콘을 먹어줘서 정말 행복하다. 다음엔 또 어떤 요리를 해볼까? 기대돼. 그나저나 프라이팬을 찾아야 다음 요리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이다. 프라이팬 도둑은 오늘 꼭 잡고 말 거예요. 할아버지, 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가게 문을 닫고 나가는 척해요. 그리고 숨어서 도둑이 오는지 확인해봐요. 그러자꾸나. 도둑 상어 가족. 도둑이야. 우리가 훔쳐간 걸 전혀 모르겠지? 도둑 엄마 상어! 프라이팬 도둑은 바로 너지! 뭐야! 여기 있었잖아! 프라이팬을 훔쳐가다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휴, 이제 다시 찾아오지 않겠죠? 이제 못 올 거야. 우리도 가게를 정리해보자꾸나. 나는 색깔이 좋아 알록달록
난 초록색이 좋아. 초록. 난 주황색이 좋아. 주황. 랄랄라 알록달록 색깔. 모든 색깔은 아름다워. 너랑 색깔이 좋아. 상큼한 노란색. 레몬, 파인애플, 반짝반짝 작은 별. 와, 정말 아름다워. 분홍, 파랑 색깔이 좋아. 아름다운 색. 홍합, 솜사탕, 블루베리, 고래. 와, 정말 아름다워. 알록달록 모든 색깔 저마다 그대로 맞춰. 아름다운 색깔들 모두 특별해. 난 노란색이 좋아. 노란. 난 분홍색이 좋아. 분홍. 난 파란색이 좋아. 파랑. 하나 둘 셋 넷 색깔. 난 초록색이 좋아. 초록. 난 주황색이 좋아. 주황. 랄랄라 알록달록 색깔. 모든 색깔은 아름다워. 초록 색깔이 좋아. 싱그런 초록색. 거북이, 미역, 개구리. 와, 정말 아름다워. 주황 색깔이 좋아. 따뜻한 주황색. 오렌지, 당근, 호박, 농구공. 와, 정말 아름다워. 알록달록 모든 색깔 저마다 그대로 맞춰. 아름다운 색깔들 모두 특별해. 와요, 여긴 물감 가게. 어떤 색깔을 원하죠? 보라색이요. 보라색 보라 아하. 빨강과 파랑 섞어 빨강과 파랑 꿀꺽 빨강과 파랑 만나면 우와, 보라색이야. 달팽이 아저씨의 물감 가게. 어서 와요, 여긴 물감 가게. 어떤 색깔을 원하죠? 초록색이요. 초록. 아하. 파랑과 노랑 섞어 파랑과 노랑 꿀꺽 파랑 노랑 만나면 우와, 초록색이야. 달팽이 아저씨의 물감 가게. 샤랄랄랄랄라 초록 어서 와요, 여긴 물감 가게. 어떤 색깔을 원하죠? 주황색이요. 주황색 아하. 노랑과 빨강 섞어 노랑과 빨강 꿀꺽
노랑과 빨강, 노랑 빨강 만나면 우와 주황색이야. 달팽이 아저씨의 물감 가게. 샤랄랄랄라 주황 주황 주황. 샤랄랄랄라 록달록 색깔. 샤랄랄랄라 노랑과 빨강. 샤랄랄랄라 섞고 섞고 섞어. 음식을 말해볼까요?
말해볼까요? 달콤한 옥수수, 고소한 치즈, 새콤달콤 딸기. 달콤한 옥수수, 고소한 치즈, 새콤달콤 딸기. 예! 옥수수를 뿌려볼까? 나는 고소한 치즈 뿌릴래. 이제 오븐에 넣을 시간. 자. 맛있는 냄새. 짜잔, 피자 완성. 제 딸기는요? 딸기는 후식으로. 좋아하는 음식은? 상어의 냠냠 레스토랑에 온 걸 환영해.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피자야. 짜잔! 어때? 너무너무 맛있겠지? 오늘 나와 함께 요리를 도와줄 엄마 상어를 소개할게. 안녕, 반가워 친구들. 오늘 아기 상어를 도와서 맛있게 만들어줄게. 엄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네, 아기 상어 셰프님. 어서 레스토랑 문을 열어봐요. 엄청나게 큰 손님이 오고 있나 봐. 아기 상어야, 나 힘이 하나도 없어. 아하, 브라키오사우루스네. 브라키오사우루스야, 무슨 일이야?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 배가 너무너무 고파. 저런, 힘들었겠다. 걱정 마, 내가 맛있는 피자를 빨리 만들어줄게. 여기에서 주문해줘. 알겠어. 아이쿠, 깜짝이야. 첫 번째 손님은 브라키오사우루스야.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아삭아삭 풀잎 듬뿍 피자 주세요. 무슨 모양 피자를 만들까요? 동글동글 동그라미로 만들어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새콤달콤 열매 올려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새콤달콤 열매를 추가한 풀잎 듬뿍 동그라미 피자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 계산 완료! 브라키오사우루스야, 배 많이 고프지? 조금만 기다려줘. 친구들, 나랑 엄마 상어랑 같이 피자 만들 준비 됐지?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해보자. 뭐부터 해야 하지? 짜잔! 이럴 줄 알고 반죽을 미리 만들어뒀죠. 쫙쫙 크게 펴줄게요. 우와, 고마워요, 엄마. 이제 반죽 모양을 골라야 해. 맞아! 동그라미 틀로 반죽을 찍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엔 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뿌려야지. 쓱쓱쓱 소스를 골고루 펴 바르고 치즈는 솔솔솔 눈처럼 뿌려줄게. 우와! 재료가 엄청 많아! 가장 먼저 브라키오사우루스는 풀잎 피자를 주문했으니 풀잎을 듬뿍듬뿍. 친구들, 또 어떤 재료를 올리면 좋을까? 맞아, 열매를 올려보자. 응? 그런데 이건 뭐지? 이것도 열매 같아 보이는데? 네! 애벌레였어! 귀여운 애벌레였구나. 우리 다시 열매를 찾아서 올려보자.
왔어 친구들. 엄마, 이제 오븐에 피자를 넣을 차례예요. 네네, 오븐은 저에게 맡기세요. 냄새가 너무 좋아. 마지막으로 피자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볼까? 점선을 따라서 천천히 하나, 둘, 셋! 피자가 여섯 조각이 됐어! 자, 피자 포장 끝났습니다. 네, 좋아요. 피자 완성! 브라키오사우루스 손님, 새콤달콤 열매를 추가한 풀립 듬뿍 동그라미 피자 나왔습니다. 풀잎이 아삭아삭하고 열매는 촉촉하고 내가 먹어본 피자 중에 최고야. 요리 성공! 최고의 피자라니 너무너무 기뻐. 빨리 집에 가서 맛있게 몽땅 다 먹어야겠어. 잘 먹을 게 아기상어야. 다음 손님 주문해 주세요. 어떤 손님이지? 다들 여기서 피자를 먹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여기가 냠냠 레스토랑 맞지야? 맞아. 두 번째 손님은 티라노사우루스였구나.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커다란 대왕고기 피자 주세요. 무슨 모양 피자를 만들까요? 반듯반듯 네모로 만들어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매콤매콤 소스를 뿌려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대왕고기 네모 반듯 피자에 매콤한 소스 추가 피자 주문받았습니다. 배고파! 피자를 넣어서 내놔! 진정의 티라노사우루스야! 친구들, 빨리 피자를 만들어야겠어! 준비됐지? 티라노사우루스가 배가 많이 고픈가 봐. 우리 빨리 준비해보자! 엄마! 어서 반죽을 준비해주세요! 빨리요! 여기 있습니다! 반죽 모양이 뭐였더라? 생각났다! 반듯한 네모 모양! 이제 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뿌리자.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티라노사우루스야! 빨리 만들어줄게! 남은 재료가 얼마 없네. 그래도 다행이다. 아직 대왕고기는 남아있어. 그리고 또... 매콤매콤 소스를 뿌려달라고 했었지? 그런데 너무 맵지 않을까? 조금만 뿌려야겠어. 뭐야, 고작 한 방울! 나 티라노사우루스야! 크얀! 매콤매콤 소스는 팍팍 뿌리라고! 알겠어! 진짜 많이 뿌린다! 크얀! 큰일이야! 서둘러야겠어! 걱정 마요! 피자를 빨리 구워줄게요! 좋았어! 이제 피자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보자. 점선을 따라서 쭉쭉 네모 모양이 4개! 이제 어서 피자를 드려요. 네, 알겠어요. 피자 완성! 티라노사우루스 손님, 매콤매콤 소스 추가한 대왕고기 네모 반듯 피자 나왔습니다. 눈물 나게 매워! 너무 맛있어! 내가 찾던 바로 그 맛이야! 오예! 요리 성공!
저 정말 맛있는 거 맞지? 엄청 매울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걸. 휴, 이제 살 것 같아. 아, 아까 내가 화를 많이 내서 미안해, 아기 상어야. 다음에 친구들이랑 또 놀러 올게. 그때도 맛있게 만들어줘. 그럼, 당연하지. 또 놀러와.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이제 문을 닫을게요. 아기 성어 셰프님, 오늘 최고였어요. 친구들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와, 오늘 요리도 성공. 손님들이 좋아해서 정말 기뻐. 야호! 요리사 배지가 두 개! 앞으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같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보자. 또 놀러와. 안녕! 도둑 아기 상어 도둑이야 쉿! 아기 상어의 냠냠 레스토랑? 나 도둑 아기 상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늘에서 뚜뚜루루뚜 쭈룩쭈룩뚜 뚜루루뚜 촉촉하게 뚜뚜루루뚜 비가 와요. 오는 날 뚜뚜루루뚜 할머니의 뚜뚜루루뚜 옛날 이야기 뚜뚜루루뚜 들어볼래. 할머니, 무슨 사진이에요? 이 상어들 다 누구예요? 모두 유명한 재즈 음악가들이란다. 할머니도 예전에는 음악을 즐겼지. 그때를 생각하면 이봐 아기상, 어서 오게 나의 친구. 재즈라는 음악을 혹시 알고 있니? 물론이죠. 재즈 음악으로 새롭게 탄생한 아기상어 노래. 비트 주세요. Let's get it. 세상에서 하나뿐인 아이스크림 만들기. 우와, 이 소리는 달콤달콤 아이스크림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맛보러 오세요. 우와, 빨리 먹고 싶어요. 네네, 여기서 주문해주세요. 아빠, 빨리 가게를 열어봐요. 네, 아기 상어 셰프, 아기 상어 냠냠 아이스크림 가게 오픈합니다. 응?
첫 번째 손님은 거북이 손님이야.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달콤달콤 초코 듬뿍 아이스크림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반짝반짝 보석 과자 올려주세요. 어떤 과일을 추가해드릴까요? 빨강빨강 딸기 올려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반짝반짝 보석 과자와 딸기가 올라간 초코 아이스크림 주문받았습니다. 혹시 샤크페이 되나요? 그럼요! 샤크페이로 결제해드릴게요. 계산 완료! 친구들, 나랑 아빠 상어랑 바로 아이스크림 만들러 가볼까? 자,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보자. 가장 먼저 아이스크림 베이스를 만들어야 해. 거북이 손님은 초코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어. 초코를 넣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보자. 짜잔! 믹서기는 준비됐습니다. 초코 아이스크림 바로 만들어줄게요. 야. 초코 아이스크림 완성! 아이스크림이 단단하게 될 때까지 잠시 여기에 보관해 둘게요. 자. 우와! 고마워요, 아빠 상어 셰프! 우와, 맛있는 토핑이 엄청 많아. 초코 아이스크림도 잘 얼었어. 거북이 손님은 어떤 토핑을 올려달라고 했더라? 맞아! 보석 과자를 올려보자. 알록달록 반짝반짝 너무 예쁘다. 그리고 딸기 토핑도 주문했어. 마지막으로 딸기까지 올려보자. 딸기까지 올리니 더 맛있어 보인다. 우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이제 거북이 손님께 드려볼까요? 좋아요. 아이스크림 완성. 거북이 손님, 주문하신 보석 과자와 딸기 토핑 초코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와, 맛있어. 달콤한 초코 아이스크림에 상큼한 딸기, 그리고 예쁜 반짝이 보석 과자까지. 내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어. 여름에 딱이야. 완전 시원하고 맛있었어. 고마워, 아기 상어야. 요리 성공!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두 번째 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알록달록 무지개 아이스크림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말랑 불가사리 젤리 올려주세요. 어떤 과일을 추가해드릴까요? 초록초록 키위 올려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말랑말랑 불가사리 젤리와 키위가 올라간 무지개 아이스크림 주문받았습니다. 불가사리 젤리 키위 무지개 아이스크림 있는 거 몽땅 다 주세요. 어? 몽땅 다요? 설마 혼자 다 먹으려는 건 아니겠지? 카드 받았습니다. 친구들,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 얼른 만들러 가보자. 일단 무지개 아이스크림 베이스를 만들어야 해. 이번엔 믹서기에 재료를 먼저 넣어보자. 무지개 과자랑 우유를 넣고. 아빠 상어 셰프, 재료 가는 거 부탁해요. 네, 아기 상어 셰프,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무지개 아이스크림도 여기 잠시 둘게요. 네,
고마워요. 무지개 아이스크림이 잘 얼었어. 도둑 아기상어 손님은 불가사리 젤리 토핑을 주문했어. 불가사리 젤리 토핑을 올려보자. 불가사리 젤리는 이거다. 어? 아, 이건 별 모양 사탕이었어. 불가사리랑 모양이 정말 비슷하네. 다시 올려보자. 그리고 키위 토핑을 주문했었어. 마지막으로 키위도 올려보자. 나머지 아이스크림도 재료를 담아보자. 아빠 상어 셰프, 잠시 도와주시겠어요? 네, 같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봐요. 무지개 아이스크림 먼저 담아드릴게요. 여기에 아까랑 똑같이 토핑을 올려주면 또 하나 완성! 이번엔 불가사리 젤리까지 제대로 올렸어. 마지막으로 키위도 올려주면 아이스크림 두 개 완성! 마지막 하나도 마저 담아볼게요. 마지막 하나까지 완성! 고마워요, 아빠 상어 셰프! 이제 손님께 드리러 가봅시다. 아이스크림 완성! 주문하신 불가사리 젤리 키위 토핑 무지개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배가 배가 너무 아파. 아이스크림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단다. 너무 맛있어서 그만. 앞으로 아이스크림은 한 개씩만 먹어야겠어요. 맞아. 아무리 맛있어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어. 그래도 너무 맛있어서 아기 상어야. 그러니 스티커를 주고 가. 잠깐. 나 지금 빨리 가볼게. 요리 성공! 벌써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에요. 오늘 재료도 다 떨어졌으니 장사 끝! 고생했어요, 아기 상어 셰프. 휴, 오늘 주문이 정말 많았죠? 아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친구들도 도와줘서 고마워. 우와, 요리사 배지가 두 개! 아이스크림도 맛있게 먹어줘서 정말 행복해. 덥다고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니까 조심해,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같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보자. 그럼 안녕. 안녕. 도둑 엄마 상어. 도둑이야. 이걸 가져가면 아기 상어가 요리를 못하겠지? 아기 상어 올리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